이름. 아, 겁나 이쁘네. 자, 지금 남자 챌린저에서 준우승을 하고 온 우리 저기 정호섭님이랑 잠시 자리에 앉았어요. 우승에 실패했다고 말해주세요. 야, 네. 우승에 실패했는데. 자, 마지막까지 수비도 좋고는데 마지막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 공격에서 싸우게 됐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아 무리하게. 그렇죠. 크로스로 꺾으려고 한 게 싸움이 됐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여자 마스터 게임 결승을 하러 온 신나진입니다. 자, 옆에는 지금 챌린저부 준우승을 한 우리 정원석 군이 앉아있고요. 자, 페인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페인 요인이요? 아. 상대방이랑 잘 쳤어요. 그죠? 네, 상대방이 잘 친 거. 상대방이 잘 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못 친 거니까. 네. 그래도 1, 2세트 때는 좀 게임의 내용이 없었어요. 서브놓고 찍으면 끝나고 서브놓고 찍으면 서로 막 그랬는데 3세트는 좀 그래도 좀 빡세게 쳐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랠리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진 않습니다. 렉지! 자, 모두 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이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자 마스터부 결승이 아,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지난번에 박말수 저기 선수와 저기 송유미 선수가 붙어서 송유미 선수가 우승, 박말수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아, 그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다시 붙었는데 두 선수 게임이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재밌네요. 자, 남자 마스터는 아, 지금 양쪽에서 8강과 4강이 이루어진... 출전 안 하셨어요? 아, 아니. 그 송유민 씨가 박말수님을 이기고 우승한 대회가 있어요. 아, 올해요? 네, 올해. 아, 제가 그래서 그... 송유민 씨가 그때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 자료 아주 훌륭합니다. 아, 예. 아, 예. 회사에서 아. 일 안 하고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눈치 봤거든요. 아, 월급은 받고 있나요? 월급은 잘 나오죠. 아, 네,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해주고. 그렇죠. 네. 자, 이런 데이트 자료, 데이터 자료, 네. 이제 말도 막 서도 보입니다. 네. 데이터 자료들이 쌓이면서 이제 그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고민이 나눠지지 네,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자, 여자 마스터 경기 두 분 다 화이팅입니다. 박말수 선수. 정원석. 자, 제발. 송유민 선수.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송유민 선수. 아, 굉장히 백드라이브 날카롭게 굉장히 들어가네요. 자, 백드라이브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제가 아까 발도 엄청 빠르고, 아, 자. 박말수 선수 발리로 공격해서 원활 말충님의 전매트 거죠? 네. 서브 들어갈 때 서브 준비 자세 굉장히 보스가 가차가 없습니다. 네. 볼이 짧아지면 그대로 와 럭키 송유미 선수의 보스가 닉에서 그러는 바람에 자 2대2 상황이 됩니다. 자 앵글 두 사람 서로 스타일을 잘 아나요? 와 역시 말씀님이 어렵게 걷어냈는데 저를 발리로 자 발리 자 같이 드라이브 자 스트로크에 걸립니다. 자, 빨리 빠졌는데 공격자 네, 관계가 있었어요. 자, 두 사람 박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나도 늘심 바랬는데 대승전 낫게 재밌는 경기, 흥미진진한 경기 가져가고 있어요. 실물 상대가 흐려나 이번에는 앞에서 반대로 송민 선수가 슛볼을 놓치지 않고 보스 공격을 하네요. 송민 선수 기량이 엄청 아무래도 신랑이 포항에서 또 치는 선수다 보니까 거기다 홈구장이기 때문에 네. 구장에 기질이 나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감 있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굿샷
자, 노련하게 상대방이 반대편에 있는 공으로 공을 넣어서 서브 좋고, 아. 럭키, 럭키 샷이요? 발리가 럭키 밑에 들어가지. 자, 6-4. 송유미 선수 2점 앞서가는 상황인데, 자, 역시 날카로운 공격샷. 비탄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두 사람 다 과감한 공격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랠리가 거의 없는. 없는. 네. 자, 아, 아, 자, 길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자, 6-all. 좋았습니다. 자, 송유미 선수 타이밍이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공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보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당하기 쉽습니다. 잘 보고 수비 들어갔는데 자, 공이 날카롭게 빠져나갔습니다. 말씀하시죠. 힘드나요? 일단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좀 관망하겠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작입니다. 아, 자, 포핸드 낮은 공격으로 볼을 빼냅니다. 아, 박말수 선수 역시 노련하게 2대8 이제 역전을 시킵니다. 아, 좋습니다. 드라이브도 좋고 찬스가 나면 여점씩 보스팅으로 짧은 볼로 공격하고 자 보스를 대비한다 싶으면 또 긴 볼 공격이 여점씩 네. 나오네요. 자 강말수님 첫 볼 공격 이어가서 11점 경기 11대8로 자 강말수님 첫 번째 샷 첫 번째 세트 네, 가져갑니다. 네, 역시 노련하네요. 네, 리플레이 보시면 실수 없지 정확하게 공격을 포인트로 연결시켜 나가죠. 힘드네요. 다리 깁니다. 계속 나진 누나 목소리 이뻐요. 네, 박문수의 아부성 멘트죠. 자 박문수 수원 박문수인가요? 예, 수원 박문수 맞습니다. 수원 박문수인가요? 네. 목소리 예쁘다는 얘기하지 말고 자 비주얼이 예쁘다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얼굴 예쁘다는 소리 안 하네요. 네, 나쁜 놈이네요. 네, 하지만 나가고 있는데 박문수 원래 그런 애예요, 박문수가. 누나 잘 모르겠지만 아주. 호수비 형 이분 축하한다고. 우승 실패를 축하해라, 우승 실패를. 자, 이제 2세트 바로 게임 연결되네요. 자, 수비 좋았어요. 자, 보스트. 와. 자, 두 번 다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송유미 선수 수비를 굉장히 잘 해내네요. 자. 다시 포인트로. 아, 저런 볼트 저도 치고 싶은데 앞에서 네. 저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는 공격. 아, 많이 해봐야 돼. 네. 사실 저는 보스가 공격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거 네. 근데 저렇게 편하게 툭 대듯이 보스트를 해서 포인트를 낸다는 거가. 자, 방망이. 따라하려고 하면 공이 한 1m, 2m 정도 올라가죠. 그 100m 보스트라고 하죠. 자, 포핸드 드라이브로 잘 빼냈어요. 길이 적절하게. 자, 박만수 선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 포핸드 공 받아내지 못했어요. 자, 크로스. 좋습니다. 자, 스코어가 3-2. 자, 박만수 선수 역시 노련하게. 정말 발리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떨어뜨리네요. 높은 로비 서브. 자 실수 급했어요. 자 공격 찬스였는데 근데 두 선수가 지금 백핸드에서 공이 좀 계속 짧은데 두 선수가 지금 타이밍을 둘 다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없이 공을 갖다 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이 지금 짧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보스트 정말 훌륭하죠. 네,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게임을 쳐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그 포항의 김동희 선수, 남자 김동희 한 번을 못 이겼는지 알고. 게임이 6-3으로
위주에 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좀 더 화이팅. 자, 게임이 몰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이 나오죠. 마인드가 흔들리기 때문에 좀 급해집니다. 마음도 말씀님 선수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리턴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실수가 많이 정민 선수 흔들리나요? 조금 더 멘탈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지없이 자 핀라인이 들어가면은 보스트가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말씀님이 11월 달에 5주 연속 1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후배가 말씀님 그럼 기쁘긴 할까요? 그렇게 말한 그런데 예전에 저희 그 김은조 선수가 예. 그 서울에서 모든 게임 우승을 했을 때 예. 김은조 선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세트 게임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세트 마지막에 급해지면서 많이 밀렸어요. 세트처럼 좀 볼을 풀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남자 세계 결승하겠습니다. 말씀님이 10월 11월 달에 5주 연속 우승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첫 번째 주는 대회가 없어서 쉬고 두 번째 주 다시 또 대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우승으로 장식하시는 건가요? 2연승 2연승이네요. 대단 부럽습니다. 그때 윤조 누나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 그 김윤조 언니가 그 10번 이상 우승을 할 때 모든 대회를 다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대회를 다 그럴 때 제가 언니한테 언니는 게임할 때 안 틀리지 않냐고 언니는 뭐 누구랑 쳐도 다 이기니까 언니랑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긴장적이냐고 했더니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상황에 우승을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힘들다. 많이 버겁고 이렇게 지금 차대근 선수와 정민호 선수가 접전을 벌리는군요. 접전인가 본데요. 둘 다 스타일이 비슷해서 둘 다 발빠르고 랠리 스타일이라 네 맞습니다. 우리 잘 치고파 정민호 이겨라 화이팅. 네, 자신 가득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